신라 말 중앙집권이 약해지면서 전국 호족들의 군웅활거가 시작됩니다. 그중 나주에서 있었던 일들로 다시금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889년 순천 승평의 해상 세력인 호족 김승기와 김총의 지원으로 거병한 견원은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풍부한 물상과 무역을 기반으로 세를 넓혀가던 견원은 북으로 확장하면서 궁예와 만납니다. 팽팽한 두 세력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것은 견원이 저지른 한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901년 견원이 합천 대야성을 공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철군하다 나주 인근을 약탈합니다. 당시 나주의 호족이던 오다련은 견원이 순천의 경쟁 해상 세력과 손잡은 것으로 인해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번 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 해상 세력이었던 송악, 아패도, 나주는 서로 교통이 있었을 것이고 포악해지는 궁예를 피하기 위한 왕건의 호남 공략이었다는 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후에 송악의 해상 세력이던 왕건이 궁예를 피해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이나 오다련의 딸인 장화왕후와 결혼하고 그 아들을 후대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 두 세력의 연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03년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를 공략하여 10개의 군현을 점령합니다. 이때 견원은 크게 당황합니다. 배후가 위험해지고 무역로가 불안해져 적극적인 북진 동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909년 마진의 수군기지이자 왕건의 출신지역 인근인 정주에서 출발한 왕건과 2500병력은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하여 제해권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승평의 김승규를 견제함과 동시에 견원의 무역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때 임수리에 주둔 중이던 왕건은 견원의 무역선을 납포하기도 합니다. 910년 견원이 직접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3,000병력을 이끌고 나주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그러나 10일간 이어진 나주와 인근 지역 전투에서 왕건의 기습작전에 물러납니다. 당시 공산면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 패해 동강면 인근 후백제 진영으로 퇴각하다가 견원이 새벽에 밥을 지어 먹었다는 식전바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영산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912년 나주를 공략하기 위한 견원의 전함이 영산포에서 덕진포까지 도열해 있었고 육군이 협공을 위해 기동 중이었습니다. 왕건이 배후에서 접근하는 것을 본 견원은 진을 뒤로 돌립니다. 왕건이 진군을 명령하고 쇄도하니 견원은 약간 후퇴했는데 이때 남동풍이 불어와 화공을 가합니다. 강의 좌우가 막혀 운신의 폭이 좁았던 탓에 수많은 전함이 불에 타고 전위를 상실한 견원군은 육지에서도 격파당합니다. 지역설화에 의하면 덕진포 서쪽 파군교에서 일전을 벌였다고 전해져 옵니다. 불에 타고 익사한 자가 태반이었다고 하며 수급을 뺀 것만 500여급이었다고 전합니다. 견원은 작은 배를 타고 겨우 피신합니다. 당시 견원의 수군은 부안 줄포 구진마을 건모포진에서 전함 등을 건조했는데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까리목이 수없이 출토되어 당시 견원함대의 위용을 간접적으로나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호남지방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패도의 능창을 생포하는 한편 영암채 씨와 영광전 씨도 태봉의 세력에 편입됩니다. 왕건은 오다련의 딸인 장화왕후와 결혼합니다. 이로써 두 세력의 연합은 완성되고 견원은 서해안의 제해권을 상실합니다. 이제 나주는 태봉의 수군 거점이 되고 풍부한 물자의 공급처와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삼국통일이 앞당겨지는 순간입니다. 후에 견원의 반격으로 929년에는 영산강을 공략하기도 하고 932년에는 예성강에서 고려 선박을 100여 척 불태우기도 하나 이미 힘의 균형은 기울었습니다. 935년 아들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된 견원이 탈출하여 간 곳도 나주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렇듯 잔인합니다. 임실 성수산입니다. 깊고 깊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고즈넉한 암자가 나옵니다. 이곳이 무려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가 시작을 같이 한 곳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이암은 신라 헌강왕 때 가야선사가 창건합니다. 그러다가 풍수 도창가로 유명했던 도성국사가 성수산과 상이암의 풍수를 보고 천자를 맞이할 길지라 하여 왕건을 찾아갑니다. 왕건은 이곳 계곡에서 백일기도를 하다 계시를 얻습니다. 관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용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왕건의 몸을 씻겨주고 승천하면서 성수만세라고 했다 합니다. 왕건은 넘치는 기쁨에 바위에 환희담이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환희담. 왕건이 17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개경으로 올라가던 중 무학대사를 찾아 들렸다가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지 못하자 3일 더 기도드리며 계곡에서 목욕재계를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이공은 성수만세를 누리라 라는 계시를 얻고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한 기분이 되어 삼청동이라는 비석을 새겼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외쳤던 산도 맑고 물도 맑고 하늘도 맑구나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때부터 도선암이라 하던 것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해서 상이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고요. 억불숭 이후 조선시대에도 상이암은 유생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도선국사 이래로 유명한 기도처였고 무엇보다 태조 이성계가 계시를 받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얻으려 방문하기도 했고요. 삼청동 비석 옆 바위에는 수많은 이들의 누구누구 다녀감이라는 글귀로 가득합니다. 조선 태조의 중수로 대사찰이 되었습니다. 과거 지도에서 인근 지명들을 보면 어지간히 큰 사찰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조선 말부터 순환을 겪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운동, 한국전쟁의 전화로 소실되어 암자로 이어져 오다가 근래 들어 다시 고즈넉하지만 당당한 사찰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또 왕이 나올 때가 되었네요. 이곳은 8명의 왕이 나올 자리라 하니 아직도 6명이 더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적들입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에 왔습니다. 문경은 옛부터 경상도와 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상도와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큰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로 조령천이 작은 틈을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왕래했습니다. 바로 토끼비리라는 곳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중요한 길목이어서 고모산성과 고부산성, 신현리 고분군이 남아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석현성을 쌓아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장로가 뚫린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오갔었는지 지도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중요한 길목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삼봉국도가 지나고 철로도 놓여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나무로 진군하다가 길이 없어 헤매던 중에 토끼가 벼랑 사이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찾았다 해서 토끼와 벼랑의 사투리인 비리가 붙어서 토끼비리가 되었습니다. 해무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 거제도 둔덕기성입니다. 여기는 무신정변으로 유폐당한 고려 의종이 3년 동안 갇혀있었던 곳입니다. 거제의 신라 문무왕 때 지명은 상군, 고려 때는 거제현으로 불렸는데 상설이라 쓰인 고려 와편이 둔덕기성과 산 아래 거림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정돈된 건물지와 입지, 수많은 토기편과 와편으로 미루어 거림리는 한때 상군의 치소였고 둔덕기성은 배후성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심 치소는 동쪽으로 이동하죠. 거제도는 개경 반대쪽입니다. 의종은 바로 전대의 왕이니 수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낸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문신들을 모두 살해하여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위엄을 무릅쓰고 살려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인종도 공부에 힘쓰지 않고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의종을 그리 탐탁해 하지 않았으나 혼란을 우려하여 심지어 모후였던 공예태후 임씨의 반대에도 왕태자가 됩니다. 이면에는 정몽주의 10대조인 정승명의 보호가 있었는데 후일 간언에 미움받아
되려 이종에게 내쳐지게 되니 고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인종 때 트고 있었습니다. 1144년 섣달 금음, 귀신 쫓는 의식인 나리에 참석한 정중부에게 이제 같은 해 5월 급제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장난을 걸어옵니다. 초급 장교인 정중부는 주위에 도열에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세상 무서운 건 모르는 약관의 청년이었던지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린 것이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제압해버리는데 김부식이 되려 이것을 문제삼아 정중부도 똑같이 매질할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권신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인종은 그걸 또 허락하죠. 물론 정중부를 총애하던 인종이 귀뜸해져 매질을 당하지는 않지만 무신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종은 초기 상당한 선정을 펼쳤고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벌기적의 행태는 왕권 침범을 넘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정도였는데 오육촌 친족 간 혼인하여 출생한 자들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아 특정 집단이 정계에서 세력화하는 것을 막았고 궁에 있는 사람들과 권세가들이 지방에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결탁하여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금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였으며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고 무인들을 감싸주기도 하죠. 고려 제도를 기록한 책인 고금상정례가 기록된 치세이기도 하고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신들을 중용하여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의종이 총애한 무신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같은 인물들이죠. 문벌 귀족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왕권 강화 정책과 개혁 정책들은 저항의 직면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의종은 의욕을 잃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원래 좋아하던 향락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치세 후반의 고려사 기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통 뱃놀이, 연등회, 잔치 기록으로 가득한데 이를 위해 호수까지 만들고 무너지면 다시 쌓기를 반복하죠. 1154년 평양의 중흥사의 개축과 1158년 황해남도 배천의 중흥궐을 짓기도 하는 등 무리한 건축사업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중흥궐을 지을 때 백성들의 고초는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점심 식사를 마련해야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치와 향락은 국고마저 마르게 만드니 국정의 빈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문벌귀족들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가깝게는 의종의 유의에 따라다니는 문신들의 향락을 지켜보며 굶주림과 피곤에 지쳐 경계를 서야 했던 무신들에게 심경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문신들의 업신여김으로 인해 그 불만이 분노로 자라고 있을 무렵이었고 넓게는 여진정벌과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무신들에게서 문신들이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 의종의 위치가 문신들에게 기울었기 때문이다 분석하기도 합니다. 1167년 1월 14일, 봉은사에서 연등회를 열고 돌아오던 밤중 김돈중의 말이 기사에 화살통을 치면서 튀어나간 화살이 하필 어가 앞에 떨어집니다. 이를 내습으로 여긴 의종은 계엄을 선포하고 역적을 색출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후환이 두려운 김돈중이 입을 닫아버렸고 임무에 성실하지 못했다 해서 견룡지유와 숨검지유 등 14명의 무신이 죄없이 유배를 가게 돼버리니 역사적 사건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1170년 8월 30일, 흥왕사에서 보현원으로 돌아가려다 오문에서 발걸음을 멈춘 의종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훌륭하구나, 이 땅에서는 병법을 익힐만 하도다, 라며 무신들로 하여금 오병수박히라는 대련회를 하게 합니다. 의종의 의중은 무신들을 달래려는 생각으로 비춰지는데 무신 양성 체계가 없던 고려는 이런 대회를 통해 무신을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신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첩보를 접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삼품 대장군이었던 이소웅이 여기 참가했다가 힘에 부쳐 경기를 포기했는데 이 모습을 본 의종이 측근이던 한뢰가 튀어나와 이소웅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이에 의종과 좌중 문신들이 크게 웃습니다. 임종식과 이복기는 이소웅에게 욕까지 하죠.
이소웅은 당시 61세로 무신 두 번째 품계로 군의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한례는 1170년 2월부터 기록에 나타나는 초급 문신으로 20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비서실 말단 공무원이 참호 격투 못한다고 육군 중장의 뺨을 때렸고 대통령과 비서실 공무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웃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육군 중장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무신들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다가 이윽고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정중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 한례에게 가서 따져묻습니다. 이소웅이 비록 무인이기는 하나 벼슬이 산품인데 어째서 이처럼 심하게 모욕을 하는가? 왕의 만류에 일단락되지만 전국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중부와 이희방, 이고는 사실 그 이전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계기는 왕이 권신들과 술 먹고 노는 것을 지켜야 하는 본인들의 처지에 분노한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문신과 무신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왕권을 지켜오던 것이 드디어 한계에 달한 것이었지요. 그 중심은 의종의 향락에 있었습니다. 세 명은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면 거사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흥왕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이희방과 이고가 그냥 거사하려는 것을 정중부가 말립니다. 이고가 칼을 빼들고 정중부에게 눈짓을 하였지만 정중부는 이를 그만두게 하였다. 그렇게 왕의 행렬이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이희방과 이고는 앞서가서 순건군을 소집하여 기다리다가 왕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임종식과 이복기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한례는 빠르게 달아나 임금의 침상 밑에 숨으니 의종이 대신 죽이지 말도록 이야기해보지만 정중부가 되묻습니다. 화근은 한례인데도 오히려 왕 옆에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서 죽이기를 청합니다. 왕의 옷을 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한례는 이고의 위협에 결국 밖으로 나왔고 이내 칼로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신들은 같은 처지가 됩니다. 행렬의 뒤편에 있던 김돈중은 반란 소식을 듣고 급히 개경 외곽에 감악산에 위치한 군부대로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려 했지만 정중부의 현상금에 종자가 배반해버리고 이윽고 붙잡힌 김돈중은 처형당합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지 26년 만의 일입니다. 죽을 때 남긴 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례나 이복기와 같은 당녀가 아니니 진실로 죄가 없다. 단지 유시의 사변으로 인하여 화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죽을 때까지 정변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으니 시대의 흐름은 밀물과 같고 업보는 쌓이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리고 1151년 죽은 김부식의 묘는 19년 만에 파헤쳐져 부관참시당합니다. 9월 1일 보현원에 갇혀있던 의종은 무신들의 감시하에 개경의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도 문신들은 보이는 족족 살해당했고 의종은 최후의 회유책으로 이들을 승진시키고 칼을 하사하지만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문전에 앉아 술을 마시던 왕은 밤이 늦어서 잠들고 이고가 죽이려던 것을 양숙이 막습니다. 다음 날 의종은 말을 타고 거제도로 쫓겨가고 태자는 진도로 추방됩니다. 무신들은 왕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100년의 무신 정권이 시작됩니다. 1173년 8월 둔덕기성에서 후궁 무비와 따르던 가솔들과 함께 3년간 유폐되어 있던 의종에게 환관 배윤재가 찾아옵니다.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은 무신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권시키기 위해 녹사 이경직, 녹사 장순석, 환관 진희광, 환관 배윤재와 함께 거병합니다. 서해 도병마사로 임명된 배윤재는 거제로 내려가 의종을 데리고 경주로 올라오는데 이때 의종의 심중을 기록한 사서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태자를 생각하며 복수심에 환영했을지 과거를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했을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보당의 거사는 너무 성급하고 미흡했습니다. 병력 자체도 적은 수였고 경주 백성들이 의종 지세의 시달림에 지쳐 서슬퍼런 무신들을 두려워하여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토벌군 이희민의 고향이 경주였습니다. 백성들에 의해 경주 객사에 갇혀있던 의종은 이희민에게 끌려 곤원사로 옮겨집니다. 의종의 최후는 고려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종을 객사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서 지키면서 이에 이희민 등을 인도하여 성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의종을 곤원사 북쪽 연못가로 불러내어 술을 여러 잔 올렸다.
그때 이희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희민이 크게 웃었다. 박존희가 의종의 시체를 이불에 싸서 가마솥 두 개와 함께 묶어서 연못 가운데로 던져넣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크게 불고 모래먼지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절의 승려 중에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마솥만 건져내고 시체는 그대로 버려버렸다. 시체가 며칠 동안 떠 있어도 물고기, 자라, 까마귀, 설계 등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전 부호장 피린 등이 몰래 관을 마련하여 시신을 물가에 묻어주었다. 이희민은 스스로 공을 내세워 대장군 벼슬을 받았다. 기골이 장대했던, 무예에 뛰어났던, 한때 왕권 강화에 애썼던, 그러나 향락에 빠져 평생을 보냈던 왕의 최후입니다. 뭇 사람들이 시체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 무신들에 대한 공포였을지, 속설대로 이종치세의 착취 때문인지 모호합니다. 몇 년 전 금나라 사신이 와서 연회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사신이 왕 옆에 앉아 김돈중을 보며 말하기를, 저기 얼굴이 희고 체격이 큰 사람은 귀인이고 그를 잘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돈중이며 상국인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과인의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왕의 수명은 길어서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조정에 가득한 늙고 젊은 신하들이 모두 죽은 뒤에 왕에게는 내과 옆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종이 죽은 곤원사는 형상관과 대천이 만나는 곳으로 문신들의 학살에 이어 의종의 시체가 연못에 띄워지면서 금나라 사신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과거 둔전이 있어 둔덕면입니다. 한국시대 고분군이 지소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서 깊은 지소로서 산과 다도해가 펼쳐지는 전망이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곳이건만 의종이 보는 심경은 오늘과 같았을 것입니다. 9미터에 달하는 동문의 흔적과 유난히 많은 석환, 제사지로 추정되는 모호함이 의종이 자취와 이곳의 과거를 짐작하게 해줄 따름입니다.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계림령을 지나면 충주 땅에 이르러 미륵원지가 있습니다. 조령 문경세제에도 원이 있었습니다. 조령원이라고 해서 특히 임진왜란 이후 많이 운영되었었지요. 여기나 원은 관용숙소입니다. 전국 곳곳의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여 공무로 지방을 왕복하는 인원들에게 숙식 같은 편의를 제공하던 기관입니다. 현재도 이태원, 조치원, 창호원 등 지명으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도 있었습니다. 예산 신례원, 천안 보산원, 그리고 유구역이었습니다. 유구역은 아산과 부여 사이의 충남 내륙을 종단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고려 의종 때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향락과 방탕으로 고려의 쇠락을 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왕입니다. 문급겸은 음서로 관직에 나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문과에 급제하고 좌정원이라는 직위에 오릅니다. 내시 백선연이라는 자의 부정과 역술인 영위의 비행을 탄핵하고 의종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간언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크게 화난 의종에게 역으로 좌천당해 황주 판관으로 편직됩니다. 그러나 임지에서도 청렴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펴 명성이 자자했는데도 또다시 진주 판관으로 편직시켜버립니다. 이때의 일인지 후에 낙향했다고 하는데 그때 일인지 고향인 나주목 남평현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구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본인의 심정을 덤덤히 시 한 수로 적어놓습니다. 이 시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던 모양입니다. 후에 문급겸은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 관직에 있다가 1170년 무신정변을 맞습니다. 칼날 앞에서 의종에게 간언했던 사실을 말하며 나는 전에 정원을 지낸 문급겸이다. 임금께서 내 말을 따랐다면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는가? 바라건대 잘 드는 칼로 단번에 죽여라. 장군들은 익히 들은 명성을 믿어 죽이지 않습니다. 의종은 거제도 둔덕기성으로 끌려가면서 문국겸의 말을 들을 것을 이라며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경주 곤원사 연못에서 이희민에게 허리가 분질러져 죽습니다. 시신이 연못에 여러 날 떠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니 당대의 시선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1173년 홍수에 떠내려간 유구역을 새로 지으면서 박시성을 가진 화공에게 벽을 채색하게 하는데 그림에 훌륭한 솜씨를 갖추고 있었던 듯합니다. 침실 서쪽 벽에
말을 타고 흰옷에 삿갓 쓴 사람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뒤를 어린 종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연한 색감의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1222년 송광사 무이자 혜심이 여진의 침략에 승병 천여 명을 인솔하여 청주로 가던 중에 문극겸의 낙향을 그린 것인 줄 알아보고 탄식하며 시를 이어놓습니다. 벽 위에 어느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가난하던 신하가 나라를 떠나니 나라일 어찌 될 건가. 산에 사는 승려도 한번 보니 오히려 애달픈데 어찌 하물며 벼슬하는 사대부임이랴. 이어 그림을 칭하기를 간신거국도라 합니다. 이후에도 길손들이 연달아 벽에 시를 써놓아 유구역의 명물이 됩니다만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 우군의 진경로였기 때문에 그때 소실된 것으로 보는 의견과 이몽양의 폐추유고에 기록되어 있어 그 즈음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 유실됩니다. 고관원지에는 고관원 현판의 단칸 건물과 태선문 현판의 제실, 그리고 문극겸 묘소가 있습니다. 주나라 부왕이 은나라 주왕을 공격할 때 말 고삐를 잡고 간언했다는 고마이간이라는 사자상어에서 나온 고강과 옛 이름을 사용해서 원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야기와 함께 들으니 고관원도 역이나 원 같은 시설 같죠. 조선 태종 때 왕명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문극겸은 충신과 간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정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이의방과 연결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의방이 동생인 이일인 이거의 장인이기도 했고 형인 이준이와 분쟁조정에 힘쓰기도 해서 큰 탈 없이 세파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록을 보면 인사청탁도 받아준 듯하고 자기 사람 챙기기 같은 면면도 있는 것 같은데 비록 백성들이 안타까워했을지언정 그것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으니 아마도 칼이 권력이던 시대의 순응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유일한 문신 유력자로서 제한적이던 무신 정권기에 문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수동적 상황에서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의방의 동생 이리는 이의방이 죽은 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고려 사절요에 이의방이 형제를 죽였다 라고만 써있을 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남일녀를 보았고 아들은 이양무입니다. 이성계의 현조부 오대조입니다. 근데 조선 왕실의 모습에서 얼핏 문극겸이 비쳐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의 민초들이 외세의 분연히 들고 일어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가 있을 것이고 멀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리웠을 때부터일 것입니다. 지배층도 아닌 민초들이 길게는 기백년 동안 저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방문한 용인 처인성도 그 대표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작은 토성입니다. 성벽의 길이는 375m에 불과하고 높이나 경사도 압도적이지 못합니다. 내부의 면적도 일개 중대를 수용할 수 있을까? 평탄한 편이지만 그래도 좁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요 교통로도 아닌 한적한 곳 작은 평지 토성에 무슨 이유로 몽골군 살리타이는 수천의 기병을 이끌어 이곳을 점령하려 했을까요? 2020년 4월 23일 처인성 3차 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에서 조선에 이르는 와편, 토기편, 자기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와 성렬, 창고로 여겨지는 건물지가 확인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용인현 남쪽 25리에 토성이 있다. 지금은 버려졌으며 군창이 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에 강화를 맺은 고려가 수도를 강화로 옮기자 1232년 6월 살리타에게 병사를 주어 고려 침략을 명합니다. 살리타는 공략이 어려운 강화 대신 여러 부대로 고려를 전횡하게 해 우트로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에서는 목사 이세화의 강력한 저항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남아한 병력이 공략하려 한 용인 구성동의 용구현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군창이 있는 작은 토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것이고 사기 진작과 군량 확보를 위해 이곳으로 부대를 이동시킵니다. 협곡을 통해 처인성 북쪽 완장리에 도착한 살리타는 좌우가 산지로 되어 있는 좁은 지형을 눈여겨보고 공격 전면을 최대한 펼친 상태로 남아합니다. 메릉리 전방의 언덕을 뛰어넘자 처인성 주위에 평지가 드러나고 성안의 병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살리타는 한편으로는 황당하다, 한편으로는 가소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갑옷을 걸치지도 않은 허름한 천명남짓한 인원이 비좁은 토성 안에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처인성은 사실 처인 부곡이었습니다. 고려는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저항한 지역 주민이나 반란 지역, 전쟁포로, 범죄자들을 부곡민으로 편성하여 양인들에 대비해 격하하여 취급하였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외견상 양인과 같았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었는데 준전, 공회전, 학전 같은 국가 토지 경작의 의무가 있었고 축성 등 공공시설물 구축에 노역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종교계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천민대우를 받았습니다. 처인성의 병력들도 승병, 임금 백성과 약간의 병력 외에 모두 처인 부곡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망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처인성을 지키려고 했던 심중은 무엇일까요? 몽골군을 피해 처인성에 들어온 김윤우는 백성들에 의해 대장으로 추대됩니다. 승려였다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확실한 식견이 있는 인물이었을 테고 행동을 보건대 군사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윤우는 화살 잘 쏘는 자들을 뽑아 북동문 박 협곡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기병의 움직임이 어려운 하천 부근이었을 테고 처인성의 지형을 보면 서쪽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몽골군의 움직임은 동쪽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휘관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쪽에 치우쳐 있었을 것입니다. 매복 인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배치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접근하는 몽골군이 아공리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에 움직임이 둔해지는 지점, 작은 흙무더기가 언덕을 이룬 곳, 현재 사장터라 불리는 곳에 살리타가 몽골군을 지휘하기 위해 올라서자 화살 하나가 차갑게 내려앉은 공기를 가르고 투구를 꿰뚫습니다. 혹자들은 김윤우가 쏘았다, 혹자들은 흐르는 화살에 맞았다 합니다. 사장터가 살리타이가 죽은 곳이 맞다면 처인성이나 매복 위치에서 300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전열이 흩어지고 김윤우와 부곡민들은 일제히 몽골군에 쇄도합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맞섰던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밈이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민자 한국인들은 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800년 전 처인성의 부곡민들도 같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 시골조사에서는 성의 남서쪽 모서리 구석진 곳에서 세 글자의 명문기화도 나왔습니다. 적, 기, 그리고 한 글자는 아직 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삼국 시대가 연상이 되죠. 후백제의 유민들이었을까요? 김윤우는 21년 뒤 충주성에서 다시 한번 몽골군과 마주합니다. 수령들과 장군들은 모두 도망하고 70일간의 전투 동안 옆에는 노비와 천민과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했던 소와 말들을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주며 힘들어하는 군사들에게 김윤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려 하니 너희는 불신함이 없도록 하라. 1232년 2차 몽골의 침입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처인 부곡민들을 이끌어 몽골군 지휘관 살리타를 사살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승장 김윤우. 1254년 다섯 번째 몽골의 침입이 충주에 도달했을 때 방호별감으로 와 있었습니다. 방호별감은 요충지에 파견된 지휘관이었는데 주로 산성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산성 방호별감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이때도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김윤우는 관청에 보관되어 있던 노비 문서를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며 독전을 거듭해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동안 명예롭기 그지없는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충주 남산성으로 비정되어 왔습니다. 충주의 바로 배후에 위치하여 평지성과 병행축조에 운영하던 용성룡 산성으로 보았지요. 지형도 험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수성에 아주 유리한 성이었습니다. 인근에 대림산성이 있었는데 능선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좋았으나 서문이 달천에 붙어있을 정도에서 남산성에 비해 낮은 지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성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8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
2002년에는 집수지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6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쳐 많은 토기편, 기화편, 철제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저장 목적의 토기편과 함께 제사의 목적으로 보이는 고회편들이 나왔는데 인근에 위치한 신라의 누암리 고분궁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나옵니다. 기화들도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확장하던 시기에 축조된 단양 적성, 단양 운달산성과 같은 계통의 것들이 나옵니다. 남산성의 성문은 모두 현문식인데 신라의 삼년산성, 고모산성, 부모산성, 대모산성과 유사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모두 현문식 성문을 쓰는 성들입니다. 보은 삼년산성의 초축은 삼국사기의 470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경 고모산성도 발굴조사 결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는 6세기 중반까지 문경 세제 인근에서 접촉을 유지하다가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551년경 충주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이후 국원경을 설치하고 필요에 의해 충주산성을 쌓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와 충주인들의 흔적을 찾다가 신라의 확장을 증거하는 징검다리를 찾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 대림산성이 언급되는데 조선 전기에 이미 폐성된 상태이고 내부에서는 수많은 건물지가 발견되며 수운과 바로 연결되는 점, 둘레는 4,906m에 달하는 대형 성곽에 고려와 조선의 유물이 지배적으로 출토되는 점을 들어 1254년 김윤호가 대몽항쟁을 벌였던 충주산성이 대림산성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몽골군에게서 노획한 우마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현재의 충주산성은 사람 올라가기도 힘든 데다 평지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여러모로 대림산성이 김윤호의 항몽지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충주산성 동문지에서 남문지로 가는 성벽길에서 보는 충주호의 경치가 일품이고 서문지에서 북문지로 가는 성벽길에서 보는 충주시의 전경이 시원합니다. 꽤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이런 전경도 한몫할 것입니다. 삼한시대에 마고 할미가 7일 만에 쌓았다고 해서 마고성, 마고산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금릉동 유물산포지로 대표되는 광명산에 있었던 마한의 어떤 나라가 백제에 흡수되기 전 저항하던 과정이 담긴 설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한말 편찬된 조선역사라는 교과서에는 백제 구이신왕이 남산에 성을 쌓았고 개로왕 때 남산 북쪽 안림동에 이궁을 지어 천도하려 했었다는데 매력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7일 만에 모든 방어선이 뚫림으로 개로왕이 사망하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사태와 겹쳐지는 것이 이 또한 설화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모든 설화의 중심에 충주의 진산으로서 남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오랜 기간 이어온 지역민들의 의식 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별초는 정규군과 별도 편성된 조직으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치안 유지를 위해 창설한 일종의 특수부대였습니다. 후에 정규 편성되면서 몽고에 대항하는 직할부대가 되었는데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야별초와 몽고에서 탈출한 이들로 구성된 신의군을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편제는 국가였지만 통제는 집권세력에게 받아서 정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권세력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영향력 행사에 동원되었으므로 사병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232년 몽골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수십 년간 온 국토가 전화에 휘말립니다. 결국 개경완도를 조건으로 몽고에 사실상 항복하는데 강화도에 있던 삼별초는 이런 원종에 반발하여 배중손을 대장군으로 추대하고 왕온을 왕으로 하여 고려 정실임을 주장합니다. 물론 동조하지 않는 인물도 있었기에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고려 백성들의 몽고에 대한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지지세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선별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선별초와 더불어 많은 백성과 국고, 병기는 물론이고 인질이었던 왕족과 관료들로 구성된 천여척의 대선단으로 강화도 외포리를 출발하여 서해안의 거점을 점령하며 남하합니다. 진도 벽파리에 상륙한 선별초는 용장성을 보수하고 궁성을 지어 거점으로 삼습니다. 진도를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위치였고 몽고군이 적극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이었으며 무역로와 좋은 선을 통제하기 좋은 위치였고 섬이 크고 땅이 비옥해 농업 어업에 유리했습니다. 특히 무인 정권의 경제적 배후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배중소는 진도 임해 출신이라는 설이 있고 최충원의 손자인 최항이 용장사에서 불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의 무인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 가능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달리 궁성과 성을 쌓는데 백성들의 저항이 없었고 스스로 선별초의 일원이다라고 여겼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선별초는 대몽왕쟁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분노는 정점에 달해 있었으며 한반도의 몽고군들이 고려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선별초군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내륙 공략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려 조정과 결속이 있던 나주의 저항에 많은 손실을 입지만 9월 중순 전주는 민심 동의로 선별초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려군 김방경은 1만 토벌군이 당도하니 군량을 준비하라 라는 첩보를 흘려 민심 위반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전주 공략에도 실패한 선별초는 해안 지방으로 물러나고 고려군의 조선시설을 파괴하여 수군이 강한 선별초의 이점을 살리려 합니다. 거제도를 비롯한 서남의 각지의 섬을 공략하여 고려의 조운을 차단하고 본인들이 고려 정신임을 내세워 일본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명실상부한 해상 세력이 됩니다. 원나라는 남송 정벌이 1차 목표였고 일본 정벌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별초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적극적이고 신속적인 군사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몽 연합군은 진도 앞 삼견원에 진을 칩니다. 괴수를 그려넣은 선별초군의 전선들이 해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별초의 수군은 강력하고 사기도 높았던 데다 몽고에 대한 적개심도 강했습니다. 반면 몽고군의 물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어서 작은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는데 선별초는 김방경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흘려 전선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곧 무고함이 밝혀집니다만 그 사이 김방경이 제주도에 파견해두었던 고여림과 일천병력이 선별초 이문경의 야습에 괴멸되고 점령당해버립니다. 여몽연합군은 전라도가 넘어가는 것은 막았지만 진도 점령에는 상당히 고전합니다. 1270년 9월과 12월에 두 차례의 도회를 시도하였지만 강력한 선별초 수군에 막혀 번번이 실패합니다. 김방경은 죽을 위기에서 양동모의 구원에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아예의 몽고군은 두려움에 나주로 퇴각해버리는 일도 발생해서 몽고 지휘관이 혼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몽연합군 진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몽고군은 전투에 소극적이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신을 보내 면책과 자유보장의 회유책을 제시하지만 선별초의 강경파에게 수십 명의 사신단이 전멸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몽고군이 정말 물을 싫어하긴 했었나 봅니다. 또 사신단을 보내는데 선별초는 전라도에 할양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회담은 결렬되고 이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고려군 사령관 김방경과 몽고군 사령관 혼도는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 개시일은 선별초군이 남해안 각지에 나가 병력이 제일 적을 때를 노려 1271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김방경이 고려군 6천, 혼도의 몽고군 6천을 3군으로 나누어 김방경과 혼도의 중군, 왕희, 왕옹과 콩다구의 좌군, 김석과 고을마의 우군으로 하여 도회를 시작합니다. 김방경과 혼도는 중군을 지휘하여 벽파진압 바다에서 선별초군의 주력을 유인했고 선별초의 배중손이 벽파진 전투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좌군의 왕희, 왕옹, 홍다구가 주력을 이끌고 현재의 울돈목인 장항에 상륙합니다. 이어 우산리와 두신항골을 거쳐 용장성에 화공을 가하는데 이제서야 좌군이 존재함을 한 배중선이 배후가 위험해진 것을 알고 급히 상륙하려 하지만 대열이 무너져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상륙 후 중군과 좌군을 피해 동쪽으로 물러나는데 여기서 군직부미에 상륙해 난곡을 거쳐 동쪽에서 돌입하던 김석고울마의 우군을 만납니다. 포위망이 완성되려던 순간 우군이 중군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틈이 생겼고 선별초는 궁성으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궁성에는 방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배중소는 남도석성으로 적병을 유인해 내려갑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평지성이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김통정과 유전섭은 왕을 호위하여 금갑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왕무덤제에서 추격해온 홍다구의 몽골기병과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왕원과 그의 아들 많은 병사가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곳의 전투가 상당히 치열했었던지 현재도 지명으로 남아있는데 왕운이 죽은 왕무덤제와 전투가 벌어진 골짜기는 핏기네, 피네, 혈천, 빗기네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한자 표기하면서 사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다구가 싸운 곳은 다근투골, 논수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운을 잃고 계속 남아하던 김통정은 돈지리에서 다시 여몽연합군과 맞닥뜨립니다. 이때의 전투는 더 격렬했던지 아직도 마을 곳곳 들판 한가운데 산기슬개, 무덤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지명으로 남아 과거를 증거하는데 때무덤, 대분통 이렇게 부릅니다. 진도의 아녀자들과 궁녀, 종들은 몽고군에게 잡혀가느니 죽음을 택한다며 들판 끝 고개 넘어가기 전 궁녀 둔벙에 몸을 던집니다. 금갑진에 도착한 김통정은 방어선을 형성하고 여몽연합군을 막으며 성공적으로 퇴각하고 삼별초의 항쟁은 제주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전투 후 몽골군은 진도의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끌고 갔습니다. 고려조정은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몽고의 지배는 1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고려조정은 왕원을 살리려 했습니다. 문제는 홍다구였는데 홍다구의 아버지는 홍복원이라는 사람으로 고려를 배신하고 몽고에 귀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준이 볼모로 몽고에 오자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후에는 살해를 당하는데 이에 양심을 품고 왕준의 형인 왕온을 사사로이 죽인 것입니다. 왕희 왕온은 왕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부대였으나 최후까지 고려의 정통성을 지켰으며 외세에 한거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방경은 제주도 정벌과 두 차례 일본 정벌도 다녀왔는데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떠나 충직한 무인입니다. 홍다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모함을 받지만 항상 본인의 소임을 다했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의 영웅 김시민 장군이 12대손이고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25대손입니다. 웃는 짤로 유명한 신도는 사실 조선의 탄생을 촉발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후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걸출한 개혁자다, 아니다 권력을 탐한 요승이다 가 그것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신도는 고려 말 1323년 창녕 영산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옥천사의 노비였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영산신 씨의 신예라는 사람이 공신호인 취성 부원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신도의 아버지나 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합니다. 이후 공민왕을 만날 때까지 기록이 없는데 고리말 학자 이달충의 기록을 보면 시신 매장하는 일을 하는 매골승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려 중에서도 좀 어렵게 생활했던 것 같네요. 그럼 미천한 신분이던 신도는 어떻게 공민왕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1358년 공민왕 시의 음모를 알게 된 신도니 김원명을 통해 정보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꿈에서 자객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웬 승려가 보여줬고 김원명이 청구한 신도니 그 승려와 닮아서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개혁군주였습니다. 평생을 개혁에 매진해왔는데 고려사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뜻에 맞지 않으니 세신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초야신지는 출세하게 되면 집안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신대족의 사이가 되고 처음의 뜻을 버린다. 유생들은 유약하고 용맹하지 못하다. 세 부류 모두 쓰기에 부족하다. 세속에서 떨어져 홀로 선 사람을 얻어 그를 크게 기용하면 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개혁에 대한 국민왕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세는 친원 세력의 횡포가 심해 견제가 필요했고 기왕 후에 왕이 전복 시도에서 방어해야 했으며 홍건적의 난으로 북방이 불안했고 외구의 침입으로 전 국토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건적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을 가야 했을 정도니 얼마나 혼란한 전국이었을까요? 1365년 2월에는 사랑하던 노국대장공주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때 대두된 사람이 신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알맞은 인사였던 것이고 파격인사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현재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등등 강력한 요직을 한 번에 임명받아 국가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3개월 후의 일입니다.
집권 기간 동안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를 환수해줬고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환속시켜주는 등의 개혁정책으로 성인이라 불리우는 등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권문세족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를 견제하여 왕권에 의한 질서를 수립하는 제도개혁을 실시했고 공직자 능력제를 도입해서 국왕 중심 권력질서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여 권문세종 약화에 공을 들였고 심지어 승려이면서도 공자를 존경한다 하여 성균관을 설치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불안해진 신도는 정도전의 스승이었던 유숙의 씨가 반역을 꾀한다며 죽여버립니다. 유숙은 고려 말 명망 높은 대학자로 신진사대부의 주축이었고 이를 계기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등 대부분의 세력이 신돈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신돈은 오로지 왕의 신임으로 권력을 갖게 된 것으로 정치권에 본인의 세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렇게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1369년 스스로 현재의 5개 도의 도지사가 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단순한 권력욕이었는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1367년부터 여색과 부정축제에 대한 원성이 있었던지라 국민왕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1370년 10월 결국 국민왕은 다시 정치를 시작합니다. 숙청위기에 몰렸다 판단한 신도는 국민왕을 시해하려 했지만 이인의 밀고로 붙잡혀 수원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371년 7월 처형당합니다. 5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도는 영석함과 식견,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시책은 정몽주나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를 이뤄냈고 당장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지만 후에 혁명의 씨앗으로 살아납니다. 신도의 몸종이었던 반야와 국민왕 사이에 태어난 모니노는 후에 우왕이 되는데 혁명 세력에게 고려를 부정당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신돈은 아들이라 비하받으면서요. 그렇게 혼란의 시기에 신돈, 우왕, 우왕의 아들인 창왕은 무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돈의 유산인 신진사대부는 조선 건국의 원동력이 되며 억불 숭유의 방향도 남겨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승려에 의해 중흥한 유학과 유학에 의해 핍박받은 불교라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과연 신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려 문하 시중. 어차피 개혁이 실패하면 혁명이 오는데요. 조공 민수지묘. 같은 창녕 출신인 조민수 장군이 있습니다. 1388년 유화도 해군 시 자군 도통수였는데 우군 도통수였던 이성계의 설득에 따라 군사를 돌립니다. 이어 팔도 도통수였던 채영 장군을 죽이고 우왕을 몰아냅니다. 조민수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왕 사후 창왕은 조민수의 의견이 관철되었던 것입니다. 1389년 토지개혁을 반대하다 이성계에게 탄핵받아 창녕에 귀환갔고 1390년 죽습니다. 고려 멸망은 2년 뒤인 1392년입니다. 고려 말 개혁과 보수의 대표적 인물이 같은 창녕 출신이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개성이 북한에 있다 보니 고려의 흔적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나마 가까운 파주나 연천에서 조각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숭의전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원래는 고려 태조의 원찰이 낭암사가 있던 곳으로 조선초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조선의 종묘를 세우자 고려왕들의 신의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1397년에는 고려 태조를 모시고 1399년에는 7분을 더 모십니다. 1425년 당시 조선은 5대인데 고려 8왕을 모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여 4분만 모시게 됩니다. 태조는 시조이고 다른 왕들은 다 문치와 가까운 인물들이네요. 국민왕만 특이하게 조선 종묘에 모셔졌는데 이성계를 알아봐줬고 고려의 정통성을 넘겨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1451년 숭의전이라 명명하고 거의 다 숙청된 고려 왕족 중에 왕우지라는 인물을 찾아 관리하게끔 합니다. 숭의전 우측으로 배신청이 있는데 고려 16공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본 분들입니다. 4분은 고려 개국공신이고 정몽주를 필두로 한 12분은 고려의 대표적 충신이지요. 왕들을 모신 숭의전과 충신들을 모신 배신청을 같은 공간에 두었네요. 지난 왕조의 위세가 덧없습니다. 숭의전과 주위의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같이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제사를 모셔왔지만 한국전쟁 당시 전화를 피하지 못해 전소됐고 1970년대 후손들의 손에 의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숭의전지입니다. 발 아래로 흘러가는 임진강만 처음과 끝입니다.